오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정책산업부 박정서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다주택자 네. 세금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오늘 대책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 부동산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린 겁니다. 현재 3.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돼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올라갑니다. 또 짧은 기간 보유하고 파는 투기성 수요를 막기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올려 적용합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도 최대 14%까지 할당하고 서민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10%포인트 확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8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당분간 단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